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축복된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특권 속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된 자리와 놀라운 약속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받으면 오히려 그 자리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에 사로잡혀 오히려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을 저버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흉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이 피로 사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어떤 기쁨을 주었든지 상관없이 가장 무서운 배도와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늘 가난하고 겸손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정의롭고 자비롭고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열매 맺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